또 무슨 얘기해야 되냐? 아, 또. 안녕하십니까. 전국 63명의 구독자 여러분. 개측기 전문 유튜브 채널 월간 개측기 정필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테스토사에서 나오는 열화상 카메라 테스토 872 제품입니다. 구성품 소개 빠르게 가겠습니다. 성적서, 매뉴얼,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것도 추가 설명 드릴 거고요. 기기 본체 들어있고요. 배터리, USB 케이블, 그 다음에 방사율 체크용 스티커, 어댑터 플러그죠. 구성은 간단합니다.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왜 안 켜져? 아, 배터리가 안 들어있구나. 이거 배터리가 두 개 들어가는 게 아니네. 하나 서비스로 주는 건 줄 알았는데. 배터리 설치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아이고 밀고, 오이씨 부러지는 거. 그 다음에 제공된 배터리를 밀어서 넣으면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전원 들어오네요. 이 지금 딱딱거리는 소리 들리시나요? 이게 렌즈가 초점을 잡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치면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만 다른 온도 범위로 보이는 게 보이시죠? 카메라가 30도씩이나 이렇게 올려보면 비상구가 카메라 온도보다 높게 잡혀요. 이렇게 기본 세팅은 지금 이 화면에서 가장 높은 온도 값을 포인팅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전등이 지금 제일 뜨겁죠, 이 방 안에서. 조작 범위랄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두고 원하는 데서 이 앞에 있는 트리거 버튼을 누르면 요 맨 오른쪽 버튼에서 저장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뉴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측정. 픽셀 표시는 단일 측정 모드는 하나를 고정시켜놓고 측정을 하는 거고, 열점은 그 보이는 화면에서 가장 뜨거운 점, 냉점은 가장 차가운 점이겠고요. 이미지 갤러리는 그 오른쪽 버튼 누른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케일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동으로 하면은 이제 최소값과 최대값을 직접 입력할 수가 있어요. 방사율은 기본적으로 0.9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론적인 자세한 설정이 필요한데, 물체 재질마다 이제 열을 흡수했다가 내뿜는 그 비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구성품에서 있었던 방사율 스티커가 있었는데,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초점을 잡기 위해서 이제 제공하는 액세서리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0.95고, 뭐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할 줄 아시고 필요를 요하시는 분들한테 물질마다 갖고 있는 방사율은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있으실 것이고, 이거는 구글이나 네이버도 추가 도와드릴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방사율 맞추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반사 온도인데, 예를 들어 이 온도가 카메라 온도가 실제로 지금 30도라고 치면은, 이게 대기 온도에선 괜찮은데 아주 뜨거운 환경, 뭐 용광로에서 뭘 잰다든가 그러면 주위 온도가 이미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기입함으로써 대기 온도를 보정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대기에서는 그냥 여기 세팅되어 있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뭐 여름철에도 딱히 조절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나 사우디 이런 데는 조절을 좀 해야 돼. 아무튼 팔레트는 이게 온도 변화 값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비춰질 건지를 선택을 하는 건데, 이것도 굳이 메뉴에 들어가지 않고 이 가운데 조그 셔틀 버튼을 바꾸면서 마음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기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기능적인 차이는 아닌데요. 예를 들어 보통 이 정도가 색깔 온도가 튀는 걸 제일 보기가 쉽죠. 찍고 저장값 나와 있고. 메뉴 설명 계속 할게요. 이게 한번 메뉴를 뒤로 가기 버튼이었고, 다 종류를 계속 해야 되나? 이미지 종류는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걸, 아, 참. 이미지 종류는 실화상과 열화상이 있습니다. 자, 실화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디지털 카메라처럼 현재 화면이 나오죠. 즉, 실화상이라는 거는 그냥 디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 눈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눈이 물체를 인지하는 방식은 빛이 갔다가 돌아오는 거를 망막에 맺히는 거를 보고 물체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뇌가 실화상이라는 건 그렇고 열화상이라는 거는 적외선으로 쐈다 측정하고 돌아오는 열을 감지해가지고 물체를 인식을 하는 방식입니다. 열화상은 각각의 이렇게 물질이 갖고 있는 온도 차에 의해서 물체를 구분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 눈처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보이는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이 삼각대와 아래 뒷면에 있는 벽과의 온도 차이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물체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열화상 카메라라는 게 이렇게 열을 감지한다는 뜻이에요. 이 모델은 중급 이상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화상 모델까지 같이 있고요. 이미지 종류까지 보여드렸고 설정 가보면 뭐 이건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슈퍼레졸루션이라는 기능은 실제로 갖고 있는 카메라의 픽셀보다 최대 4배 더 고화질로 촬영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렌즈가 막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보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슈퍼레졸루션 기능을 켜놓는다고 해도 촬영하는 게 더 눈에 띄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큰 차이 없죠? 조금 더 선명한 것 같긴 하네요. 물론 이 슈퍼레졸루션 기능은 소프트웨어로 이 사진 촬영한 파일을 옮겼을 때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파일 저장 방식 무선랜으로 소프트웨어에 선 없이 연결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에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요인을 변경해주는 온도, 습도까지 더 디테일하게 설정해줄 수 있는 화면이고요. 결국엔 또 계속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해야 되네. 정보는 기계 정보일 것이고 전체 화면 모드로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볼 수 있고 이것도 그냥 OK 버튼을 눌러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체 설정, 그 설정한 보정값, 온도값, 반사율 등등등등등을 다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작 간단하죠? 이렇게 일정 거리에서 원하는 부위를 측정을 하면 온도값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게 그 열화상 카메라의 목적 자체가 적외선으로 쐈다가 돌아오는 값, 즉 이 렌즈에서 적외선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뭐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갖고 있는 방사율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외선으로 쐈을 때 그 범위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오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에 정확한 온도 측정을 위한 기기가 아니에요. 주위에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부분의 온도가 좀 다른가, 즉 그 환경 중에서 트렌드를 보기 위한 겁니다. 가령 이제 산업 현장에서 전기용품을 많이 다루거나 그런 데서 좀 과부하가 걸리면은 기계에 열이 발생하니까 혹시나 과부하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이게 체크를 해주는 방식이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요 실 사용 예를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모니터의 온도가 높습니다. 옆 사무실 전등의 온도가 제일 높네요. 근데 이 액션캠은 목소리 녹음이 되나? 자, 저희 휴게실입니다. 지금 보이시면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맨 오른쪽에 네모난 물체가 가장 온도가 높죠. 저희 커피 머신입니다. 요 왼쪽 오른쪽이 아마 뜨거운 물을 급수하는 라인인 것 같아요. 이쪽은 정수기입니다. 뜨거운 물 쪽에 물이 많이 고여있는 걸로 봐서 컵라면을 끓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있으면은 이 컵라면을 끓일 만한 온도인지 가능하겠네요. 안녕하세요. 감기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사람이 있나? 잠깐만요. 다행히 사람이 없네요. 이쪽 변기는 커버가 19도, 이쪽 변기는 커버가 24도입니다. 첫 번째 변기가 더 따뜻하니까 똥 쌀 때 좋겠네요. 다음은 배전반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전반 온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어느 차단기에
과부하가 있는지 고장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한 카메라의 다양한 용도를 체크를 해보고 왔습니다. 사실 뭐 앞에 거는 반쯤 농담이었지만 실제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 주위에 비해서 온도가 어디가 더 높은지를 체크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생산 라인에서 똑같은 제품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가는데 어느 게 또 유달리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한 카메라와 이 인체 온도를 찍는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저희가 몇 편의 블로그로 남긴 것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왕 방역 대비해서 구매하신 분들한테 이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약간의 팁을 안내를 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의 특별 출연 편집자님입니다. 지금 온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주위의 온도에 영향을 가능한 덜 받도록 불을 꺼볼게요. 자, 방사율 95고요. 거리는 1.23m 정도 됩니다. 지금 37.5도. 아니, 시키지도 않으시지, 하지만 방금 입 벌리니까 온도가 확 올라가는 거 보였죠? 다시 아 해보세요. 보통 내과, 소아과 같은 데 가서 아이들 온도 잴 때 입에다가 온도계를 물려놓고 측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인체 온도 36.5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입 안의 온도나 귀 속의 온도를 측정하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근데 이렇게 온도가 많이 변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코로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측정 거리를 좀만 멀리 해도 지금 또 35도로 바로 떨어지죠. 이렇게 그 코로나를 대비해서 이 열화상 카메라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상적으로 온도가 측정되는 거리, 그 다음에 측정하기 좋은 시간을 발열 증상이 없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번의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더워졌어요?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그 테스토 872 전용 프로그램 말고 요즘 이제 코로나19에 대비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잠깐만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테스터와 관련 없는 다른 업체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이나 뭐 공급받는 방식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테니까 제가 그거는 함부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지금 여기 간단한 소프트웨어 연결로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지만 그 알람 온도 값을 설정을 해가지고 스피커 혹은 모니터에서, 모니터가 아니지, 노트북에서 소리가 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테스트 본사에서 나온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구매를 희망하는 구입처에 요런 경보 알람 프로그램이 있다던데 제공이 가능한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총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장난스럽게 보여드렸던 게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상 열화상 카메라의 사용 목적이 많습니다. 온도 차이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정확하게 측정해내기 위해서는 320에 240 정도의 해상도, 그 정도의 시력이 있어야지 사실상 측정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진다 그렇게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872 제품 밑으로 882까지 이제 885 이렇게 높은 단계, 캠코더 타입이 아닌 바에야 전용의 삼각대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거치가 가능한 별도의 삼각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무슨 얘기해야 되냐. 그 발열이 있는 사람들을 이 열화상 카메라로 잡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발열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개발된 제품을 아니란 걸 인지하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이제 편집자분 오셔가지고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삼각대와 측정하는 사람의 거리, 그 다음에 뭐 방사율 등등으로 몇 번을 테스트한 다음에 아 일반인이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정도 시간 동안 측정을 하면은 잘 되는구나 하는 기준을 잡고 나서 실사용에 들어가시는 걸 권장드려요. 지금은 외부와 내부의 온도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시즌이라 괜찮은데 예를 들어 겨울철만 해도
피부가 밖에서 식어서 어떤 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을 때 피부 온도가 33에서 34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뭐 거리는 마음대로 잡으셔도 되는데 앵글이나 초점이 요 보통 발열 반응이 있을 때 여기 10자 요 정도 부분에서 온도 발열이 가장 잘 잡히거든요. 그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대용으로 쓰시길 바라고, 그렇게 여러 명이 동시에 지나가는 걸 한 번에 잡으려면은 무조건 기기값이 1,000만 원이 넘어간다는 점. 그 다음에 공항 검색대 등에서 사용하는 건 아예 렌즈의 방식이나 측정 방식에 따라서 억대 기기라는 점. 왜 이거는 그렇게 안 되냐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매 링크, 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이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저희가 올렸던 블로그 포스트 내용, 그 다음에 요 거치대 관련된 구매 링크 아래도 남겨놓을 거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